네, 이번 에피소드는 6번이에요. Lesson Animate a Name이에요. Animate a Name은 네임을 애니메이트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.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습니다. 같이 볼까요? 자, 스크래치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튜토리얼 있죠? 튜토리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메뉴가 Animate a Name예요.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죠? 플레이 버튼 누르고 그런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짧아요. 한 1, 2분 상관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보셨나요? 자, 그러면은 다시 창을 닫고 그리고 여기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. 6번 애니메이터 네임이고 얘는 우리 11번 탭 있죠? 11번 탭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10번 탭이거든요. 10번입니다. 첫 번째 하는 것은 딜리트 캣. 캣을 딜리트. 이렇게 버튼 있죠? 딜리트 하시고. 다음 두 번째는 choose a backdrop 해서 choose a backdrop circle입니다. 두 번을 적었네. 하나만 할게요. 자, choose a backdrop circle. 다음에 두 번째는 sprite에서 glow p 라는 거예요. 두 가지를 같이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먼저 backdrop 있잖아요. 여기서 choose a backdrop. 얘를 말하는 겁니다. 클릭한 다음에, 뭐였나요? 서클이죠. 서클 얘입니다. 애플로고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 이번에는 스프라이트에서 Choose a Sprite 얘죠. 얘를 클릭한 다음에 글로우 피 글로우인데 여기서 ABCD 쭉 가서 얘네요. 얘가 글로우 피 됐어요. 그런 다음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. 다음에 when this sprite clicked 얘죠. when this sprite clicked 했을 때 사운드 play sound pop until down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볼까요? 먼저 컨트롤 들어가셔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입니다. 아니죠. 얘가 컨트롤이 아니라 이벤트에 있어요. 이벤트에 쭉 들어가서 위에 올라 보시면은 여기 있죠. When this sprite clicked 입니다. 얘를 불러와서 가져와서 놓고 다음에 사운드입니다. 사운드는 play sound until done 얘죠. pop 메뉴에 있는 애 얘를 가져와서 밑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. 간단하죠?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? 소리가 나죠? 소리를 좀 키워보겠습니다. 자, 간단한 거예요. 근데 여기 이제 얘를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나요? 얘를 클릭해도 소리가 나고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해도 소리가 납니다. 그죠?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. 간단하죠?